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 되게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아 보이죠? 이곳은 저희 이모 집이에요.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모 집에 왔느냐 하면 초겨울에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김장이잖아요 여러분. 그래가지고 큰 이모가 늘 어미삼 저희 엄마 이모 삼촌이랑 같이 김장을 하시는데 오늘 그 현장에 따라왔습니다. 사실 오늘이랑 내일 이틀 동안 김장을 해요. 오늘은 배추 절이고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김장은 내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또 김치를 좋아하잖아요. 김치찌개, 김치찜, 김치전, 김치볶음밥. 김치로 된 음식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 얘긴 들었어. 큰이부가 먼저 김장을 한번 하셨대요.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김장을 먼저 하셨나봐요. 그래서 생각보다 적다고 하더라고요. 김장을 할 포기수가.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배추들은 다 우리가 김장해야 될 배추들인가? 얘네들이 김장해야 될 배추인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많은데?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뭔지 아시죠? 중간에 그 김치 담글 때 고기 해가지고 먹지 않을까요? 사실 그거 먹으러 왔어. 입맛이 없죠. 너무 힘들다. 안녕? 너 누구니? 강아지가 있어. 깜짝이야. 김장의 A to Z. 처음부터 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여워. 안녕, 너 누구야? 쟤는 미역도 잘 먹지. 다 잘 먹지. 이 몇 개월이지? 14개월. 14개월에 밥 한 공기 다 먹는 건 너밖에 없을 거야. 이거 먹고 고기 먹자. 제이야, 예쁜 거 보여주세요. 예쁜 배. 이제 파를 손질하러 가보겠습니다. 고! 뭐 하는 건데? 이거 왜 다듬어? 알타리 김장김치 하면서 같이 하는. 파는 왜 다듬어요? 이거 넣어야 돼 양념으로. 다듬어진 파 쓰면 안 돼요? 비싸요. 생각보다 할 게 많네. 난 그 빨간 거에 묻히려고 온 건데. 이거 내일. 제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 제이예요. 별명은 창식이에요. 창식. 아 무거워. 아가거든? 아가인데 왜 이렇게 무거워? 아가가 뭐가 무거워? 아가인데. 배추가 많아. 아니 배추가 얼마 없다 그랬거든? 샀대 아침에. 알타리가 없다고 하는데 있어. 알타리가 두 단밖에 없다 그랬는데 지금 벽에 쌓여있어. 저 드라마에서 이거 맨날 끈단 말이야. 나 힘을 써. 얘들 벌쳐. 또 먹어.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. 좋아? 좋아하는 맛이야? 귀여워. 이건데? 잘 익은 거. 맛있겠다. 먹으러 왔다. 정말. 사실은. 이럴 땐 많이 먹어야 돼. 불난다. 된장, 시골 된장, 바베큐, 묵은지. 먹으러 왔다 진짜. 아 연기. 와. 신기하네. 삼촌이 구워야 나. 내가 구우면 안 나. 지금 다 찍어야지. 지금 있어요?
큰 이모가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온다고 해가지고 감자탕을 한솥을 끓여주셨다고. 와 진짜 대박이다. 조심조심 조심. 와 와 진짜다 이거는.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? 싸가져가야겠다 진짜. 아니 혜림이가 싸오라 그랬거든. 여러분 가마솥에 저렇게 끓이는 거 집에서 끓이는 거 보셨나요? 멋있죠 우리 이모? 배추 다 절였습니다. 박수! 박수! 1차 완료! 1차 완료! 아니 몇 포기야 그래서 이게? 70포기밖에 안 돼? 140포기야? 왜 다 말이 다르지? 난 분명히 70포기로 듣고 왔는데 어느새 100포기가 넘어버린. 여러분 김장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. 내일 더 힘들다는데. 이렇게 K1이 끝났고 배추들아 내일 만나. 안녕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. 아 근데 양이 많이 줄었다.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끄지 않아요? 따뚱. 아니 과장님이 김장 안 해봤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. 축하해요. 김장하면은 또 맛있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. 보쌈 있지요?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김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당 이거 얘 삶는다! 이거 고구마다! 이거! 우와 대박! 몇 시간 삶나요? 고기에서 핏물이 안 나올 정도로 목엽살이랑 목살. 우와 맛있겠다잉. 그 딱 갓 버무린 김치랑 술 캐가지고 입맛이 없지. 너무 힘들다. 글씨 너무 작은데. 그래. 아, 근데 이제 저기다 해리니까는 드라마에서 술 만든단 말이에요. 술? 술 빚는단 말이에요. 그런 거 할 때 이거 이렇게 해요. 여기 접촉 하나도 안 섞인 거 그냥 보자. 어디? 가생이요. 눈으로 욕하는데? 빨리 좀. 그냥 끼고. 이거 맛없으면 내 책임이야. 사실이야. 이러고 있어.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. 진심인데? 체험인 줄 알았어요? 아니라고. 찐이라고. 매실을 여기. 기운 엄청. 배추 이거 어디 뽑았어?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지 알죠? 나 유튜브 봤어. 나 떡볶이 먹었는데. 떡볶이? 응. 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저희 엄마도 유튜브, 회도 유튜브 보시는데 이거는 집에서 하지 않으면서. 과장님 한 번도 안 해봤죠? 평생 동안. 네. 처음 해보죠. 나도. 자 거의 다 해갑니다. 거의 다 해간다고요? 어? 차례 어떻게 나야 된대? 진짜로? 아 근데 박박은 알았어. 짜짜? 짜짜? 진짜? 근데 그 기자님은 어떻게 알아요? 기자님은 그 박박이라는 거 듣고 어? 누가 그런 말 했어 이랬대. 그랬는데 드라마 그 실시간 하고 있잖아요. 네, 거기서 저희... 뭔가 설레는 장면 나올 때마다 박박 박박 이러고 기사 쓰실 때 제목에다가 헤드라인에 박박 예감. 첫방부터 박박 예감. 인스타 해봐요. 힘받네. 저 빨리 그만하고 고기 먹어. 3분의 1인데. 와. 야. 너무 힘들다. 왜 이렇게 힘들지? 물. 칼 있어. 가위 있어. 한 점만 먹어. 이 배추도 내가 날랐다. 내가 절이고 어제. 고기 안 먹어. 아 드디어. 맛있지. 띠가 있는 거야? 여기 안에. 김치가.
진짜 싫어하냐? 어떡해? 왜 여기 안에 들어갔어 김치가? 진짜 웃기네. 아이 참. 페페 페페자. 누구라래? 누구라래? 그러니까 생선이랑 생선 있죠? 응. 그거 생선 하면은 에이 누가 생선 하면은 거야? 진 시작. 민뚜기. 아거. 이거 이거 염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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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 나랑 똑같은 거? 아거. 자기가 똑같은 거 가져가면 돼요. 오리. 사자. 야 너 맞아 아니야. 뭐구해. 와. 장난이. 장난이 아니야. 예, 강아지! 아닙니다! 맞네? 맞아! 마무리를 잘 해보겠습니다. 1시 15분. 체감 4시. 체감 7시 다 엄마는. 집에 가야 될 시간이야. 와 이거 봐! 봤어요? 이거 찍었어요? 여기 다 꽉 찬 거예요. 여기 그리고 이거 해야 돼. 싫어. 너무 달라고 해서 더 물렸어? 여러분 부모님께서 김장하시러 간다고 할 때 한 번쯤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막상 와보니까 더 소중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김장은 약간 1년 프로젝트 같은데? 나중에 배추 심는 것부터 피디야 네? 재밌게 끝나지 않았어. 근데 양념이 왜 이렇게 얼마 없는 것 같지? 뒤집어봐 계속 뒤집어야 돼 끝날 때까지. 혼자 안 될 것 같은데 도와줄까요? 네. 무겁다. 무겁죠? 그러니까. 간을 보고 살짝 짜면은 어쩔 수 없고. 먹어야 돼. 어쩔 수 없고. 나중에 이거. 내가 담근 김치 이거 꼭 괜히 많이 가지고 먹어라. 내가 담근 김치 먹방 찍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챙겨가. 나 이거 갖고 왔는데 혜리야 이거. 이거? 이거? 어, 이거 갖고 왔다. 여기다 담아 넣고 담아. 이거 새끼용 새끼용. 그래서 이거면 아주
1년 먹지, 1년. 헤트리스네. 자, 다 된다고요. 엄마, 뚜껑이 안 닫혀. 닫았다. 닫았어. 엄마 듣지도 않았네. 여러분, 김장이 끝났습니다. 와. 네, 1박 2일 동안 정말 굉장한 여정이었던 김장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. 앞으로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김치를 먹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포근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. 안녕. 이거 찍어서 난리. 귀엽지?